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19년 가요계에 데뷔해서 씨앗을 뿌리고 무럭무럭 자라 열매까지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CIX입니다. 이번에 가장 CIX스러운 앨범으로 컴백했고요. 레이서로 변신해서 정상을 향해 질주 중인 CIX는 못 막지? 오늘은요 CIX의 리더 BX, 센터 배진영, 막내 현석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재필형 이번엔 주호 차례예요.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지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와우, CIX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INX 안녕하세요. CIX입니다. 드디어 CIX를 모시게 됐네요. 아, 예, 개인 인사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멤버 네,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센터를 맡고 있는 배신영입니다. 예. 아니, 비주얼을 맡고 있는 비 약간 나왔는데 아무튼 비주얼도 맡고 있죠. 아, 예. 네, 안녕하세요. CIX에서 막내인 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IX의 에너지 리더 BX입니다. 에너지 리더. 에너지 리더인데 겸손함도 갖추셔서 보통 우리 리더가 먼저 하거든요. 아, 예, 근데 또 배진영 씨한테 차를 넘겨주시네요. 아,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좀 배려를 많이 해줘요, 형이 어때요? 네, 완전 되게, 배려킹. 네, 잘 해주고. 예. 항상 웃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유머가 너무 좋아서. 예. 아 그럼 예능 멤버로 BX 추천입니까? 맞아요. 현석 씨도 동의합니까? 네. 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아 역시 동생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리더가 없었으면 마태형이 없었으면은 안 될 뻔했네요. 아 또 저희가 그쵸. 멤버들의 에너지를 예. 이렇게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맞아. 항상 밝은 에너지를 담당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 사실 유머 감각도 타고나는 건데.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니 재필 씨가 이번에 쇼케이스 MC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 좀 궁금해요. 긴장됐었나요? 아니면 좀 1년 만이라 설렜었나요? 네. 되게 이제 긴장도 되고 설렜는데 네. 이제 또 MC 이제 형이 또 재필이 형 저희랑 아는 네. 재필이 형님이어서 되게 아주 센스 넘치게 네. 잘 이렇게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쇼케이스잖아요. 네. 두 시간 동안 팬들을 위해서 네. 거의 공연을 하더라고요.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전날까지 엄청나게 준비 많이 했을 텐데 예.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어요? 아무래도 좀 스케줄 엄청 빡빡했어가지고 컴백 전에 예. 그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아 체력적으로. 아 지금도 우리 막내가 감기 걸렸나 생각하실 텐데 감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네. 코가 약간 잠겼습니다. 비염이 네. 좀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요. 네. 네. 비염. 네. 지금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아 약 먹고 와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달려보자고. Let's go. Let's go. 예, 1년 만에 컴백한 CIX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58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제목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예전 노래 뭐가 있었는지 또 요즘송 요즘에는 어떤 곡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말도 숫자로 암호화해서 말하던 그 시절 감성. 유나 씨의 비밀번호 4862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제목의 숫자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 486 이 곡을 그쵸. 생각하지 맞아요. 않았을까 아, 싶습니다. 심지어 쇼케이스에서도 486으로 네. 누군가 했었어요. 멤버분들 중에.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486은. 맞아요. 아, 이게 헷갈릴 수 있고 또 굉장히 특별한 숫자인데 이게 이제 사랑의 획수인데요. 486이. 네네. 이번에 우리 CIX의 신곡 458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거 보고 아, 저 458을 내가 어디서 봤지? 어디 저게 뭐지? 봤는데 페라땡의 대표 넘버 페라땡 남자분들 예, 대표 넘버기도 하고 로망이죠. 빛의 속 빛의 속도 맞아요. 예, 마지막 끝자리. 자리이기도 네. 하고 네. 예, 이래서 정말 빛의 속도 정말 빠르게 아 너에게로 가겠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입니다. 458 처음에 이 곡 딱 듣고 느낌 어땠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 아 이거는 무조건 타이틀감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네. 이 노래를 사실 한 1, 2년 전에 네. 미리 들었었어요. 1, 2년 전에. 네. 근데 아 이 곡은 저희 무조건 타이틀로 쓰고 싶다. 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아껴놨다가 네. 이렇게 딱. 맞아. 근데 그 전에는 막 청량하고 이런 것들도 하다가 네. 이제 갑자기 또 막 섹시 몽환 이런 것들 좀 부담스럽지 네. 않았는지 어때요? 아, 막내 입장에서 특히. 근데 저희가 네. 원래 데뷔 초에 섹시한 것만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부담스럽거나 그런 거 없었고 뭔가. 뭐 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섹시 컨셉이. 반가웠어요.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현석 씨가 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이번에 운동을 왜 이렇게 다들 많이 하고 아니 진영 씨도 팔 노출이 계속해서 맞아. 되고 있는데 네.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한 팔뚝이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미국 이제 가기 전에 네. 이제 뭔가 다 같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무대를 해야 되니까 예. 다 같이 좀 운동을 해보자. 다 같이. 다 같이 했어요. 저희 다 같이. 네. 체력 좀 키우려고. 예. 네. 어떤 운동하면 좀 좋아져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가 항상 했던 거는 유산소 일단 10분 좀 뛰고요. 유산소 10분 예. 뛰고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예. 한 4, 50분 하고. 길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체력 남으면 또 유산소 좀 뛰다. 아니 BX 씨 어떻게 체력 괜찮아요? 그 정도 때문에. 저는 사실 체력을 기르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예. 운동을 하다가 이제 체력이 바닥에 나더라고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네. 네, 힘들어.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중간에 BX 씨는. 네. 아 그래도 중간에 그만뒀어도 뭐 투어 다 잘 끝내고 왔으니까 아, 잘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이번에 이제 멤버들의 노출이 조금씩 있으니까 의상에 여러분 네. 많이 좀 뮤직비디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7위 공개합니다. 네, 11, 러브다이브, 애프터라이크까지 3연타 흥행에 성공한 괴물신인 아이브의 데뷔곡 11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7위 차지했습니다. 11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브 평균 신장이 굉장히 큰 걸그룹에 속합니다. 예, 우리 CIX도 평균 키가 꽤 큰 팀에 맞아요. 속하잖아요. 네. 예,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 키가 크면 아무래도 키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독보적인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뭔가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면 더 잘 보이고 잘 보이죠. 네. 예, 팔다리가 기니까 아니 근데 보통 춤을 출 때 키가 좀 크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우리 막내 키가 큰데 네.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에요? 불편하긴 한데 네. 근데 뭐 이걸 키가 크다고 해서 춤을 못 춘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역시 아니 불편한 건 뭐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키가 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숙여야 되고 뭔가 더 크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요? 노력하면 다 됩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 아니 그래서 소녀시대 수영씨가 그랬구나. 남들보다 더 많이 앉아야 되고 그쵸? 그게 그 힘들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 막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연습하거나 할 때도 예. 다 같이 다운하는 예. 곡인데 현석이만 서 있으니까 현석아 좀만 더 다운하자 힘들 텐데 좀만 더 다운하자 두 배는 더 다운한 건데 그쵸 아 이제 고충이 많네요.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평상시에는 행복하니까 또.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무대에서 독보적으로 잘 보이긴 해요. 예. 예. 그렇죠. 예. 아이브의 안유진 씨가 지구오락실에서 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예능 멤버로 우리 BX 씨를 추천한다고 했는데 네. 리더가 보기에 네. 또 내가 추천하는 예능 멤버 누가 있습니까? 내가 추천하는 예능 예. 멤버 뭐 우리 전체 다 포함이에요. 예.
여기 딱 나온 진영이랑 예. 용, 아니 진영이랑 현석이가 용이 네. 용이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영이랑 현석이가 리액션이 예. 정말 좋아요. 아, 리액션 좋아요. 네. 제 약간 그 드립이 먹히는 데는 예, 예, 예. 제가 약간 힘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이 두 친구의 리액션이 리액션. 뭐만 하면은 리액션 나옵니까? 예, 네, 완전 막 뒤로 아. 넘어가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예전부터 배진영 씨를 봤잖아요. 근데 네. 그때 한 5년 전 막 이때 볼 때는 엄청 조용한 친구였거든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느 순간 예. 또 달라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본인이 어떤 걸 계기로 이렇게 좀 바뀌셨는지. 일단 이제 또 새로운 또 이제 그룹을 네.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책임감도 생기고 네. 여러 그런 무게를 제가 견뎌야 되고 하니까 아. 열심히 다 같이 으쌰으쌰 네. 하자는 그걸로 저도 이제 같이 네, 리액션이 좋아졌어요. 네, BXC의 공이 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때보다도 네, 훨씬 더 풍부해진 리액션이 네, 기대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내게 이럴 일은 없다고 내 달력은 끝이 아니라고 31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연말이 되면 꾸준히 라디오 신청곡으로 들어오는 명곡입니다. 별의 12월 32일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6위에 차지했어요. 힘들 걸 알지만 쉽지 않을 걸 알지만 12월 32일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어디쯤인지 I'm so lost 긴 어둠의 사이 난 달려가 네, 458번 봐도 질리지 않는 아주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강렬한 컨셉으로 컴백한 CIX의 458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컴백도 축하드리고요. 예. 1년 만에 컴백해서 무대를 딱 하는데 가장 달라진 점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 팬분들이 예. 계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게 팬분들이 직접 눈앞에 계실 때랑 예. 아닐 때랑 저희가 받는 에너지가 달라요? 완전히 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딱 계시고 예. 응원법을 해주시는데 네. 응원법까지 와, 진짜 완전 없던 힘도 생겨나가지고 감동이에요. 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니 BXC는 본명이 병고원이라서 네. 뭐 곤동원, 곤빈 뭐 많이 있잖아요. 맞지, 곤동원. 뭐 레오나르도, 뭐 곤카프리오. 네, 아니 이 중에서 가장 좀 부담스러운 거 어떤 게 부담스럽습니까? 아, 세 별명 다 예.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이게 사실 예. 팬분들이 정말 닮았다고 해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너무 이렇게 좋아하신다, 예. 약간 애정 표현을 해주시는 예. 거라. 맞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하지 말라고. 아 왜요? 왜? 나는 그냥 곤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곤이. 곤이다. 네. 타짜의 그럼 조승우 선배님. 이렇게 불러달라. 어떻게? 조건으로 조건으로 불러줘요? 조승권 조승권. 아 영광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애정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이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꼽아주세요. 아 궁금해요. 레오나르도 콩카프리오. 알겠습니다. 이유 있어요, 이유? 이유? 아 이름도 네. 굉장히 길고 예. 아 굉장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죠, 곤카프리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렇게 좀 즐기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보면 매를 손에 올린 우리 진영 씨가 네. 썸네일로 쫙. 야. 야, 본인 어땠습니까? 이거 보고. 일단 매를 실제로 처음 봤는데 예.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눈이 막 네. 살아있죠. 예, 처음에는 매가 저를 안 보고 있다가. 예. 제가 이제 매를 이제 뭐 아무렇지 않은 느낌으로 봐야 되니까 예. 매 눈을 보면 갑자기 매가 싹 돌려요 저한테. 예. 저 쳐다보는데 예. 저한테 달려들까봐 무서운 거예요. 눈도 엄청 크죠? 예, 크고 완전 선명하고 와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근데 정말 어떻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예, 근데 촬영, 진짜 예. 촬영할 때는 촬영 끝나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요. 계속. 네. 아니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우리 막내 현석 씨도 고생한 게 네.
어, 그 뭐야 막 사슬 같은 거 이거 아, 와이어. 와이어를 막 네. 메고 초반 3-4시간 매달려 계셨다고. 맞아요. 아니 이거 아니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일단 허리가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그 마지막 이렇게 뒤로만 맞아. 하는 자세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허리가 아팠을까요? 네,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아팠는데 막상 나온 결과물 보니까 네. 어, 너무 잘 나와서 만족스럽더라고요. 어휴, 정말 너무 다행이죠. 아니 그리고 날개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 이제 막 상의 사실 네. 노출하기가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다른 멤버들도 기회가 있었어요? 아니면 바로 처음부터 우리 막내를 밀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다 네.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정리가 돼서 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라 아, 뭐 현석이가 딱 벗는 걸로 아. 정리가 됐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 처음에 그거 봤을 때 어땠어요? 봤을 때 아니 왜 나 이걸 왜 지금 알려주시지? 한 달 정도 전에 알려주셨으면 더 좀 준비했을 텐데 대근동이라도 했을 텐데 아. 며칠 정도 전에 알려준 거예요? 한 일주일? 이틀 전에 알려준 거예요. 이틀 전은 좀 아쉽네요. 했네. 뮤직비디오 잘못했네.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아, 벗을 수 있는 사람 있냐 물어보길래 예. 아 일단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우리 공감부류는 안 된다. 아니, 아니 그럼 승훈 씨는 어때? 승훈 씨는? 승훈이요? 예. 아, 승훈이도 아 자기 아직 비숙이라고. 아, 네. 아 근데 예. 이게 저 빼고 예. 그 콘서트에서 다 배를 깎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예. 제가 일부러 안 깎기 때문에 네, 네. 없어가지고. 예, 이번에 근데... 등을 깠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 등은 또 넓어요. 네, 엄청 넓어요. 아 지금 맥빵이 그냥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 7개가 들어가도 돼. 엄청 넓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저께 SBS 인기가요에서 우리 막내의 바니바니 엔딩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혹시 비하인드 아 그리고 고글도 아, 네. 고글이 스피가 너무 차가지고 맞아요. 오, 맞아요. 아니요.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아. 느꼈어요? 아니면 나중에 모니터 하다 알았어요? 그게 이제 느끼진 못했고요. 네. 그냥 이제 한 무대 끝나고 이제 내려와서 쉬는 동안 모니터를 하거든요. 네. 그때 계속 뿌얘져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냥 놔뒀는데 네. 그 바니바니는 네. 이제 그 피디님께서 예. 먼저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혹시 현석 씨 바니바니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 물론이죠 하고 예. 이제 했는데 첫 번째 그 녹화했을 때는 네. 제가 별로 좀 부끄러움 많이 타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니터 보고 아, 조금 더 귀엽게 해봐야겠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걸 했는데 두 번째 걸 성공. 역시 네, 토끼 성공. 토끼. 다 보셨죠? 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했죠. 네. 네. 또 혹시 하고 싶은 엔딩이나 머릿속에 두고 있는 엔딩 있으면 스포 좀 부탁드려요. 스포요? 네, 우리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또 우리 막내가 귀여운 걸 했으니까. 네. 또 우리 마트 형 너무 귀여운 걸. 귀엽게 아, 공카프리오처럼 해주는 거야. 아~ 타이타닉 이거 나오나요? 아, 어떻게?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아니 이거 해주면 좋은데 이 타이트 해가지고 이 샷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말 잡히는 날에 멤버 한 명이 뒤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안 할 수. 윈슬래시까지.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뒤에서 혹시 배진이 형 씨 하고 싶은 엔딩 있습니까?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좀 귀여운 거. 네. 뭐 많이. 했지만 네. 또 사랑의 총알을 한번 또 카메라 보시고 오늘 사랑의 총알 스포 한번 부탁드립니다. 3, 2, 1, 큐. 우리 풀어졌어요. 여러분 엔딩 요정으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지금 우린 마치 강한 음악뿐만 아니라 R&B 발라드 장르까지 찰떡 소화한 비스트의 12시 30분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비스트 12시 30분 흐르고 있습니다. 세 분은 잠자기 전... 루틴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너튜브 보시나 뭐 네. 게임 하나요? 어떻게 돼요? 유튜브 볼 때도 있고 네. 게임 할 때도 있고 네. 이제 하다가 딱 아 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네. 그때 끄고 바로 잡고. 아 이거 우리 막내 루틴이고 절제를 딱 하시네요. 진영 씨는 저는 일부러 막 아 잠 자야겠다 하면 안 오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뭐 유튜브 보거나 네. 뭐 영상 보거나 아. 그러다가 저는 약간 저도 모르게 잠들어요. 그냥 킨 상태로 잘 때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그게 휴대폰은 참 좋죠. 그냥 킨 상태로 그냥 자도. 맞아요. 맞아요. 그럼 가끔 뭐 불도 안 끄고 잘 때도 있거나. 뭐. 불은 무조건 끕니다. 근데 루드등을 켜요. 아 그렇지. 루드등. 네. 아니 영상은 주로 뭐 어떤 영상 봐요? 뭐 동물 관련 영상 있고 스포츠 관련 영상 있고. 뭐 약간 영화 스포 감상 그것도 보고 아니면 네. 무대도 보고 네. 아니면 먹방 같은 것도. 먹방이. 아 요즘에도 잘 못 먹어요?
아 그건 아닌데 네. 뭔가 먹는 거를 보면은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보게 아, 돼가지고 저도 그래서 먹방 많이 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우리 BXL 씨는 루틴이 저는 일단은 자기 전에 양치를 먼저 하고 네. 그 머리맡에 물을 네. 마실 물을 떠나요. 아 왜요? 이제 자기 전이랑 네. 또 자 일어나서 또 바로 네. 물을 마셔줘야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떠나요 미리? 네 미리 떠나가지고 여기 선반에 올려놓고 아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님들이 알려주시던 예의 같은데 아 진짜요? 예. 예절 근데 아~ 그게 좋대요 중간에 그게. 아 진짜요? 예. 그러면 중간에 깨서도 물 마시고 다시 자요? 어 맞아요 제가 네? 비염이 심해가지고 예. 잘 때도 입으로 숨을 쉬어요 아~ 그래서 되게 목이 마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중간중간에도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십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릴게요 12시 30분의 시계 바늘처럼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CIX, BX, 배진영, 현석씨 함께하고 있거든요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CIX 러브게임 혹은 CIX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5위 공개합니다. 긴 노래 제목이 시그니처가 된 그룹이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5위 차지했어요. 투게더 제목이 진짜 길죠. 네.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예, 와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태연 씨의 초등학생 때 꿈이 마법사였고요. 중학교 때 꿈은 이제 마술을 막 이제 배우고 하면서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세 분은 어떤 꿈을 가진 초등학생이었는지 중학생이었는지. 저는 네. 학창 시절 꿈. 예. 저는 되게 아기 때부터 네. 그 G.O.D 선배님들 보면서 네. 되게. 그 춤추고 네. 하는 걸 좋아했어요. 뮤직비디오 보면서 아~ 막 아 이거 내 파트야 하고 형이랑 진짜? 되게 싸우고 파트 아니, 때문에 싸웠어요. 아니 근데 98년생이죠. 맞습니다. 근데 G.O.D면 엄청 네. 선배님인데 저 때인데 92년생이거든요 네. 제가. 저희 아빠 엄마가 그죠?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막 틀어놓으시고 아~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형은 누구 파트 하려고 그러고 누구 그 파트 때문에 싸운 거예요? 김태우 선배님 네. 파트 하려고 하고 예, 형은 예, 예. 저는 손호영 선배님 파트 아~ 하려고. 아~ 네. 근데 만약에 서로 파트를 침범하면은 예. 이제 막 거기서 싸움이 납니다. 아~, 아 근데 느낌이 손호영 선배님도 약간 있어요. 미소호영 약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미소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때도 이제 보컬의 욕심을 엄청 내셨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네요. 우리 막내는 학창 시절 꿈이 뭐였나요? 아 저는 이제 제가 중학생 때였나 아무튼 그 뭐지 아이언맨이란 영화가 나와가지고 네. 너무 영감을 크게 받았어요. 네.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당해가지고 사이언티스트 네. 좀 그 과학자를 꿈꿔봤어요. 아니 그래서 막 그런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네, 과학 좀 열심히 하고 막 반 친구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네. 크면 나랑 동업하자고 그때부터 네. 네. 그 친구 지금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 그 친구 군대 갔어요. 아~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그저 과학자 쪽으로 꿈이 가다가 어떤 누구 때문에 가수해야지 생각한 거예요? 아 과학자 쪽으로 꿈이 가다가 네. 또 이제 영화를 보고 네. 스텝업이란 영화 보고 야. 제가 춤에 빠진 거예요. 아, 그때 스텝업. 이제 네. 댄스하고 다니다가 캐스팅 네. 당해가지고 그래서 가수를 하게 됐군요. 스텝업 네. 좋다. 네 맞아요. 그 영화 스텝업.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 진짜, 스텝업. 맞아요, 맞아요. 배진영 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노래를 좋아하셔서 예. 연말만 되면 시상식을 같이 봤어요 부모님들. 같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마마 무대를 보는데 예.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그 부모님 좋아하는 가수랑 본인이 또 열광했던 가수는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이제 그 비 선배님 예. 레인. 예. 레인. 예. 그때 한창 이제 비 선배님 그쵸. 활동하실 때랑 예. 비 선배님 좋아했고 저는 그때 아기 때. 여기 때 샤이니 선배님이랑 동방신기 선배님 아, 그 무대를 보면서 꿈을 키웠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네. 예,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4위 공개할게요.
가요계에 다시 불어온 복고 열풍. 라떼는 말이야, 복고하면 원더걸스, 원더걸스 하면 복고였다고. 복고 퀸 원더걸스의 Two Different Tears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디프런스 티어스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보컬, 퍼포먼스, 프로듀싱 능력까지 갖춘 만능 아티스트 청하의 벌써 12시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벌써 12시 흐르고 있습니다. 챌린지 했었나요? 이렇게 저희가 딱 챌린지를 찍은 적은 없었지만 저랑 했잖아요. 저랑. 어 맞아요. 맞아요. 형이랑도 맞아 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 굉장히 또 핫한 곡이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네. 나가서 되게 그렇죠. 많이 했었어요. 예, 커버를 많이 했어요. 커버를 많이 했죠. 커버를 네. 했죠. 네. 예. 맞아요. 아니 그래서 아니 이번에 챌린지 많이 했잖아요. 네네. 같이 하성훈 씨하고 배진영 씨한 것도 제가 봤는데 혹시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막 레드 네. 자켓 입은 날 하성훈 씨. 네, 일단 그때 이제 비하인드는 이제 그때 계속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네. 계속 막 저는 리허설하고 네. 막 서로 이게 안 맞았다가 그러니까 시간 맞추기 힘들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네. 했는데 성훈이 형이. 네. 제가 이제 성훈이 형 챌린지 되게 열심히 해줬거든요. 네, 엄청 막 해줬는데 자기 거 끝나니까 제 거는 막 웃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래서 아 형 우리 거 똑바로 좀 해줘봐 그랬더니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계속 아니 근데 시작부터 배진영 씨가 걸어 나오면서 네. 형 툭툭 치고 그쵸. 먼저 장난을 했잖아요. 아 근데 그게 약간 이게 사실 제가 감사한 게 성훈이 형 춤이에요. 네. 이번 컴백 춤이어서 네, 네. 그걸 홍보겸 같이 해주고 나왔는데 네, 네. 막상 돌아오는 건 장난뿐이어가지고 아쉬웠지만 되게 이제 제가 원어원 때도 성훈이 형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예. 또 다시 한번 또 아 하성훈의 저력을 예. 맛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멋있었어. 장난처럼 하지만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웃음 주려고 다 예, 진짜 레드 진짜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강렬한 예, 챌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막내 오늘 현석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네. 더보이즈 영훈 씨하고는 아 챌린지를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어떻게 된 그 비하인드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원래 영훈이 형이 이제 컴백 그 활동 겹치게 되어가지고 예. 이제 같이 찍자는 얘기가 나와서 예. 찍으려고 했다가 예. 이제 서로 가장 옷이 예쁜 날 찍자. 어 맞아요. 거기까지 예. 알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일요일 어제 예. 이제 어제 어제 찍기로 해서 이제 찍고 있었어요. 네네. 할 때. 그 계단 앞에 찍고 있었는데 예, 예. 이제 영훈이 형이 인기가 MC였어가지고 맞아, 스페셜 어제. MC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돼서 대본 리딩을 하러 가야 된대. 아이고 아유 감독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 감독님. 아 대본 리딩. 아 좀 약간 생략해도 되는데. 그거 다 1분이면 찍는데 감독님. 되게 아쉽게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네. 찍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영훈 씨랑 우리 현석 씨만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예쁘기 그쵸. 때문에 예. 아 근데 나중에 활동이 끝나기 전에 챌린지 볼 수 있으면 진짜 네.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 챌린지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미 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예, 꼭 나중에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오후 2시에 강렬한 태양을 의인화한 게 이분들이죠. 뜨거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2PM의 10점 만점의 10점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10점 만점의 10점 흐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리더 BX는 유머 감각이 정말 뛰어난 네. 최고의 예능 멤버다라고 멤버들이 이제 칭찬해줬잖아요. 네. 동생들도 10점 만점에 아 우리 막내 현석이는 이게 10점이다.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막내 예. 현석이 예. 10점. 예. 현석이는 예. 뭐가 제일 잘해요? 그 이제 연기를 할 때 되게 표정 연기를 잘해요. 아 되게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네. 그 막내 드라마 나온 거 보면 네. 따라하거든요. 어~ 현석이가 놀래죠. 얼굴이 빨개지면서
왜? 아 진짜 부끄러워하더라고. 아이고, 아니 그러면 그 웹드라마 다 봤어요? 현석 씨 촬영한 그 웹드라마 다 봤어요? 아, 다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예, 예. 그래도 중간중간 챙겨보고. 오, 어, 아 그럼 혹시 현석 씨 한 대사 중에 인상적인 거 지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 아, 그, 아, 있어요? 예. 그 현석이가 이제 예. 회장인가요? 동아리 회장? 네네 맞아요. 네. 거기서 맞아요.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회식하는 자리에서 예. 일어나가지고 카메라 보시고 예. 대사가 뭐였지? 아 대사가 뭐였지? 아 뭐 기억이 안 나요. 느낌만 하여튼, 느낌만 그냥, 네,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건배하자는 네. 건배하자는 네. 건배하자 네, 되게 귀여운 그런 아, 멘트와 함께 아 그러면 건배하자 귀엽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카메라 보시고 3, 2, 1, 큐 건배하자 약간 그런 막내 느낌이 있어요. 현석 막내 씨만의 느낌?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우리 배진영 씨는 어떤 게 가장 뛰어납니까? 10점 만점에 본인 어...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예, 댄스, 춤 빼고 아... 예, 춤은 우리 10점 만점에 10점이지 저... 100점이죠, 100점. 예, 100점이지 아, 진영이는 이제... 또 그거예요. 네. 뭐예요? 어, 있... 그 진영이도 연기를 할 때 어. 진영이가 사실은 예. 연기를 처음에 할 때 예. 되게 아 되게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랬었는데 예, 예. 딱 막상 그 앤티크샵 예. 나온 거를 봤는데 예, 봤어요? 아, 진영이 사실 나오기 전에 예. 진영이가 태국에서 촬영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모니터 영상을 보여줬어요. 나 그거 보고 싶어요. 와 근데 와 내가 아는 진영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몰입을 해가지고 다른 인물이구나. 네 완전 다른 이미지로 막 엄청 잘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나 그래서 나 앤티크샵 나 그거 좀, 지금 우리는 영상을 못 봤으니까 네. 좀 어떤 장르의 영화입니까? 일단 공포와 약간 좀 잔인한 아. 복수심을 들끓는 아. 그런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주인공이니까 엄청 부담스러웠겠네요. 네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예. 제가 이제 약간 성격도 뭐 아니면 도여서 예. 중간이 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약간 역할도 뭐 아니면 도 예. 역할이 좋은데 예. 약간 좀 이제 완전 사이코패스 역할을 맡아서 어렵다. 완전, 아 저는 오히려 근데 좋았어요. 오히려 뭔가 확실해서 확실해 극으로 아. 가니까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냥 완전 그냥 미치광이처럼 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살짝만 그 눈빛만 뭐 살짝만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대사가 기억나는 게 혹시 있어요? 왜냐면 지금 촬영이 끝난 지 좀 돼가지고 기억나는 대사 있어요? 대사나 약간 행동 살짝만 맛보기로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떤 게 제일 사실 미치광이가 눈빛이긴 예. 하지만 예. 뭐 약간 어떤 거를 위주로 좀 연기하셨는지 약간 이제 목소리 뭐 예를 들면 말을 뭐 좀 천천히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I'm not gonna die. 약간 이런 식으로 무서워. 했었습니다. 나 지금 무서웠어. 약간 오.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목소리 톤을 확 낮추니까 맞아요. 오 엄청 오 집중하게 되네요. 그리고 방금 I'm gonna die 할 때 이 눈빛도 약간 몰입이 돼서 네. 무서웠어. 오,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무서워. 지금 무서워. 지금 무서워. 지금 약간 뭔가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 약간 재밌었어요 하는데 웃지 않고 막 얘기하는데 약간 너무 무서웠어. 아, 진영이로 돌아와. 네. 아, 돌아와.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귀여운 뭐 이런 표정들도 많이 보는데 네. 거기서는 그런 웃음기 싹 빼고 그냥 연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때 막 특수 분장도 하고 진짜 되게 잔인해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었고 약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뭔가 평소에 할 수 없는 역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하게 되어서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 맞아.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딱 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스크린은 영화는 더 앤티크 샵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망간부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3위 공개합니다. 청순한 컨셉에서 시크도도한 컨셉으로 180도 변화한 팀이죠. 정변의 좋은 예, 에이핑크의 1도 없어가 제목의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1도 없어 흐르고 있습니다. 예, 8월 18일에 은지 씨 생일이었는데 이제 바쁜 와중에도 완전체 멤버들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해줬단 말이에요. 와우.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막내 현석 생일입니다. 축하. 그래서 뭐 이제 형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뭐 선물을 준비할지 안 할지 모르지 네네.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 해줄 거면 네. 뭐 나는 이걸 해달라. 뭐 예를 들면 옷이 좋다. 아니면 뭐 헤드폰이 좋다 아니면 신발이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근데 약속받은 게 있어요. 뭐야?
BX 형은 몇 달 전에 예. 제가 장난으로 내 생일 몇 달 안 남았다 얘기했는데 형이 진짜 장난 아닌 거 준비했다고. 기대된다. 뭐 준비했어요? 뭐 깜짝 놀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 준비한 거야. 마음 떨리시는데요? BX 씨 뭐 준비했어요? 준비를 했지만 예. 또 한정판이라 얘기 못해요? 네, 사지를 못하더라고요. 한정판이라 네. 막내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 웃겨가지고 능글맞은 게 웃겨요. 아니 사질 못했어. 아니 네. 아직 못 샀어요? 팔지를 않아가지고. 아 그럼 뭐 딴 걸 선물할 마음은 있죠? 네, 그래 있어가지고 네. 다른 걸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알아보고 있대요. 네. 아 지금 막내 지금 웃음꽃이 폈습니다. 아 진영 씨는 혹시 진영 형한테 받고 싶은 진영 형은 갖고 싶은 것밖에 없고요. 네. 진영 형 뭐지? 저번에 뭐 저한테 뭐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늘 잘 사주지 않아요, 진영 맞아요. 씨가? 네. 저번에도 이제 커피를 사줬어요. 네. 저희 스태프분 전체한테 네. 굉장히 비싼 커피를 더 사줘요. 음악 방송에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서 평소 만약에 먹으러 가면 뭐 먹으러 가고 싶어요, 막내랑? 저는 근데 보통 이제 뭐 해산물 말고는 네. 이제 현승이한테 편하게 네.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네. 가자고. 뭐 소고기도 상관없어요. 아 그럼요. 진영이 형. 영일 리치 형. 아니요. 진영이 형. 12월에 생일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생일은 그 사람이 이제 그날 가장 좀 특별하고 거. 행복한 네. 날이니까 좀 최대한. 현석 씨는 많이 먹죠. 잘 먹죠. 네, 되게 잘 네, 먹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가도 현석 씨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네. 아마 걱정 좀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걱정 좀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영앤 리치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생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스케줄이 있나요? 생일 당일에 지금 잡힌 스케줄이 있어요? 아직 잡힌 건 없는데 V라이브 예, 할 수도 네. 있죠. 그거는 무조건 합니다. 팬들이랑 이제 생일 축하 겸 픽스 분들 그러면은 기대하고 계시겠네요. 계시겠네요. 예, V라이브 여러분 당일에 생일에 네,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촉성 2위 공개합니다. 누구에게나 20대 추억이 있죠. 추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노래 자우림의 25, 21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25, 21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뮤지션의 뮤지션인 아티스트입니다. 28살 아이유의 감정이 담긴 8시 제목이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2위 차지했어요. 에이 틀고 있습니다. 아이유 씨가 23살에 발표한 23, 또 25살에 발표한 팔레트, 네, 28에는 에잇 뭐 이렇게 나이 시리즈의 앨범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영 씨가 올해 이제 23이잖아요. 네, 어떻게 23세 진영이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진영 씨를 봐서 맞아요. 그때와 뭐가 좀 달라졌나요? 벌써 이제 23살이 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안 믿겨요. 사실 진짜 영원한 10대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시간이 너무 후딱 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23 진영이는 어떤 것 같아? 약간 뭔가 무대나 이런 쪽 말고 예. 그냥 뭔가 사람으로서 예. 좀 더 생각도 깊어지고 뭔가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성숙함이 좀 오는 네. 것 같아서. 원래 생각은 깊었잖아요. 네. 예, 10대 때도. 네. 근데 그때보다 파워가 많이 생겼어요. 어때요? 그때는 더 지금은 좀 더 힘이 더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이 더 네. 이제 힘도 생기고 네. 뭔가 훨씬 더
좋게 이렇게 왔는데 네. 뭔가 사실 저는 무대만 생각하고 무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끝일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점점 저도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네. 뭔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되고 네. 좀 더 성숙함을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즐기세요. 역시 네. 즐겨요. 아, 즐기는 게 단가요, 누나? 아, 그럼 즐겨줘야죠. 또 23살에 어떠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23살 어때야 되냐고. 아, 저 23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BX 씨는 올해, 네. 올해 이제 25.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유 씨 노래 가사에 보면 25이 돼야 이제야 나를 좀 알 것 같다 이런 가사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어떻게 본인 생각에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닙니까? 약간 25살이 나 자신을 알아가는 단계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조금 내가 몰랐던 나의 새로운 것도 생기고 오. 약간 그 전에 싫었는데 약간 이젠 좋아졌다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 게 뭐 있어요? 뭐 음식? 네. 예. 약간 저 마늘, 양파 뭐 이런 거 안 먹었거든요. 예, 그쵸. 그거 잘 안 먹죠. 네. 생으로는 절대 안 먹었는데 예. 요즘은 맛있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쌈에도 싸서 먹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깻잎을 안 먹었어요. 네. 많아요. 깻잎 안 드시는 분 많아요. 이번 연도부터 먹었습니다. 이게 식성이 많이 바뀌었네. 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뭐.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아시아의 별이란 수식어가 찰떡인 분입니다. 독보적인 솔로 뮤지션 보아의 넘버원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욕하지 말아줘 네 얼굴도 조금씩 변하니까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을 지키는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의 포에버원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포에버원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저하고는 처음 라디오였는데 네. BX씨 어땠습니까? 아 진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다음에 또 자주 오고 싶은 네. 욕심이 또 생기는 올해도 즐거웠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와줘요.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우리 막내 준비했는데 못한 얘기? 아니요 딱히 없고 네. 오늘 두 분 다 리액션 저희보다 좋은 사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리액션이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얘기할 만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막내 때문에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네네. 진영 씨, 저랑 진짜 오랜만에 네, 같이 함께하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소연 선배님이 저를 이제 다시 알아보실까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알아보죠. 너무 예전에 뵀을 때부터 너무 편하게 뭔가 먼저 다가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도 아니야 다를까 또 미담을 또 이렇게 또 제가 퍼뜨리고 가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하게 좀 편하게 해주셔서 네. 제필이 형님도 너무 파이팅 있게 옆에서 해주셔가지고 네. 고마워요. 너무, 그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진영 씨, 예, 우리 미담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시고. 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현석 씨, 네. 영훈 씨하고 챌린지 좀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BX 씨는 네. 다음번에 또 오셔야죠.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네. 카메라 보시고, 아, 네. 픽스. 따랑해요. 귀엽게 해주셔야 되네요. 따랑해요. 네, 귀엽게. 자, 네. 둘, 셋. 빅스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따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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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Love Game.